진짜 치나물 참치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와, 참치 너무 잘 자라지요. 참치 옆에 맵미나리, 맵미나리입니다. 미나리 같이 생겼는데 미나리가 아니고 맵미나리. 요것도 정말 맛있는 나물입니다. 구기자순이 자라고 있고요. 왕꼬들빼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다양한 나물들이 제각기 나름대로의 삶의 터전을 자리 잡고 자라고 있는 우리 집 텃밭입니다. 새가 물어다 씨앗을 퍼뜨렸나? 화살나무 언제 싹이 나서 이렇게 컸네요? 그 옆에 꼭두선이 싹이 나는 모습이 너무 예쁘지요? 짜잔! 오늘 찾는 나물은 이나물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참나물이라고 알고 있는 파드등 나물. 생으로 먹을 수 있고, 삶아 데쳐 무침을 하여 먹을 수 있는 파드등 나물. 참나물과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 참나물은 뿌리 줄기 올라올 때 초록색이 아니고 붉은색으로 올라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초록색. 일반 시중에서 많이 팔고 있는 참나물이라고 하는 그 파드등 나물입니다. 씨앗을 일본에서 갖고 와서 참나물이라고 재배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요. 파드등 나물.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나물입니다. 파드등 나물, 반디나물이라고 하고, 모양, 줄기. 줄기에서 잎이 세 장씩 붙어 있는 것이랍니다. 지역에 따라서 삼엽채, 안압근이라고 맛과 모양이 참나물과 비슷하지만 종자가 다른 것으로 참나물이라고 파는 것이 파드등 나물이랍니다. 참나물의 줄기 부분이 붉은색으로 올라오고, 파드등 나물은 초록색으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파드등 나물, 그 맛이 매우며 약간 쓴 특징이 있는 것으로, 잎, 줄기, 꽃, 뿌리도 먹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봄의 새순, 향이 있으며 달달한 맛이 나기도 하지요. 파드등 나물, 염증 완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우리 몸에 작은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염증은 종양,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염증을 미리 막는 것이 좋은 것이겠지요. 면역력 강화에 도움, 항염, 항균 작용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향상하여, 면역력이 떨어지면 기력이 허하여 잔병치레를 하고 잔병치레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파드등 나물이랍니다. 칼슘, 인, 철 등의 영양 성분이 골격,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랍니다. 또한 파드등 나물 혈압 강하,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작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혈관 확장,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되어 파드등 나물은
혈관 청소부라고 할수 있으며 혈류가 개선되고 찌꺼기가 혈관에 쌓이지 않아야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막는 것이랍니다. 나이아신을 복용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데 파도등나물 나이아신이 들어있기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도등나물을 먹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혈류 개선, 어혈 제거, 신경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파도등나물, 샐러드, 무침 등으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나물입니다. 오늘 반찬은 파도등나물. 파도등나물, 샐러드. 파도등나물을 샐러드로 만들었습니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마트에서 파는 참나물. 그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자연에서 햇빛을 받고 자란 파도등나물입니다. 요건 두릅. 두릅 아주 조그만데 그냥 따왔어요. 숙회. 봄나물은 역시 최고입니다. 마가목순 무침. 맵미나리 무침입니다. 오늘은 봄나물 2종, 4종입니다. 와, 봄나물. 봄나물은 언제 먹어도 최고 최고입니다. 봄나물을 많이 먹어야 춘곤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미나리 향이 나는 맵미나리. 요것은 마가목순. 마가목순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요. 오늘은 나물 반찬 4종 최고입니다. 오늘 파도등나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